미쳐! 너 무슨 말? 넌 몇 살이냐? 말도 안 돼! 지금이 어떠시는데 전화 결혼을 해? 아니 엄마 아빠, 나 몇 살이야? 나 아직 고딩이야. 어떻게 나 같은 애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다 저 애들 아빠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지. 나이들 조심해요. 하오마마께서 태자비가 된 처자에 대해서도 심려가 크시다 하옵니다. 명문가 출신이 아니니 황실과 격이 맞지 않느냐 하시며. 결혼조차 계산해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계산에 능하지 못해서요. 저 사실은 결혼하겠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너와 결혼할 아이의 사진이다. 미술과 학생이라더군요. 이렇게면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타나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 넌 만나지도 못해. 넌 만날 수 있거든. 이쁘다. 옳다. 그 생각을 못했네. 대겸아. 야, 후회 후회. 황태자 결혼. 후회 후회. 황태자 결혼. 전하, 오늘의 스케줄이 옵니다. 미시 코엑스 대연회홀에서 종친 장학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고 궁에 도착하는 대로 서현당에서 통감강목 훈육이 있으신 후 석강이 끝나시면 유시 수라를 드시고 승마훈련과 활공수련, 해시에는 국립국악원 정기연주회가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사랑이겠죠. 왜? 사랑이겠죠. 부족하지만 눈을 감아도 길을 막아도 그대 느껴지는 내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나도 마음이 그래. 아 근데 어떡해, 황실 상대로 이 큰일을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선택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솔직하고 거침없고 아마 저랑 반대라서 끌렸나봐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하지?